녹화를 할게요. 전차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1,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할까요? 스트링 이름, 스트링 뭐 무기명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칼, 그 다음에 필립 창. 그 다음에 마크 지팡이. 좋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공격도 있어야겠죠?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S out.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예전에 했었어요. 네. 실행이 됐는데, 재공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재공격했을 때, 이게 한번더 나와야 되니까, 재공격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애초에 뭐 해야 돼요? 기억을 했었어야죠, 기억을. 이렇게 받은 정보는요, 받은 정보는, 이 함수가 끝나면은 사라지죠. 왠지 아시죠? 이 함수는 뭐예요? 일단 함수에 할때 실행할 때이 변수 만들어지죠. 요 안에 뭐 여기 연결됩니다. 뭐 필립과 이런 거 연결이 돼요. 근데 이 함수 끝나면 이 지역 변수도 사라지잖아요. 네. 지역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객체 내부에다가 백업을 해놔야죠. 이름, 무기명 이렇게 해놓고. 하필이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디스점으로 이게 구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브라이언이 두번 공격하고 마크가 세번 공격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전사 객체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이름. 그다음 뭐예요? 무기명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공격. 재공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격이 이렇게 호출이 될때 여기 뭐가 들어와요? 무기랑, 그러니까 이름이랑, 이름, 그 다음에 무기명, 이름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끝내면은 얘는 날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날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백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재공격할 때는 얘가 어떻게 써요? 이름과 무기명을 어디서 가져오죠? 반대로 이제 여기서 가져오죠.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아주 현명하게도 그냥 이 브라이언과 칼을 약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재공격하려고 할때 쓴다. 네, 여기는 지금 디스점이 생략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색깔을 잘 보세요. 요 색깔이 이렇게 퍼플색, 자주색이면은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면은 뭐예요? 지역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얘도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요 자주색이면은 인스턴스 변수. 한마디로 요 객체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스코드 중복이 발생했죠. 이 중복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얘는 사실상 공격, 재공격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재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실행상으로는 말이 돼요.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어이, 뭐 이렇게 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임이나 나중에 후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말을 잘 맞추는 게 좋죠. 공격, 수행으로 바꿀까요?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이거는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격 수행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러분 여기도 전부 다 이제 디스 점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공격 수행.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퍼블릭이랑 프라이베이트는 다 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부 프라이베이트를 싹다 붙이는 게 맞습니다. 다 붙이세요. 다 프라이베이트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공격과 재공격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퍼블릭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프라이베이트로 하시는 게 맞아요. 굳이 노출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공격 수행이라는 거는 이 밖에서 봤을 때 공격 수행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